절하시장에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하시장에 온 이유는 난 절하 때문에 온 건데, 여기 대만에서 또 특별하게 기술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물들이는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물들인 국화꽃이 있고 그러네요. 이런 여기도 온시디움 절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꽃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기는 절하용 온시디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드라이플라워. 제가 난도 드라이플라워를 한번, 난을 드라이플라워로 만지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난꽃을 많이 키우니까 드라이플라워를 또 이제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플라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장미 조화는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종이 같기도 하고 칠을 한 장미 같기도 하고, 저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 제가 절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난 절화가 이거 보면은 반다. 이제 화면에서는 완전 파랗게 보이는데 약간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신비디움 절화. 아,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아, 그거는 내가 계산하기 좋아서 아주 좋네. 아, 우리 집에서도 레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레몬이라고 하네. 이게 백합이나 뭐 장미 계열 애들은 조금 슬쩍 지나고, 아니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슬쩍 지나고 제가 관심 있는 난 절화인데, 이게 꽃다발을 만들거나 하는 절화는 종류가 좀 약간 한정적이고, 온시디움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네요. 온시디움이 따지고 보면은 요즘 대만 기준으로는 요즘 철일 수도 있죠. 온시디움 레몬 말고 얘는 아니군. 얘도 샌드라색이고, 그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붉은 치마를 입, 붉은 허리띠를 맨 그런 온시디움은 지금 아직 못 봐. 안녕. 아이고. 아, 아기가 신났어 지금. 여기는 목련 나무를, 지금 목련이 피나 본데, 여기는 하우스 안에서 키웠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카도 절화를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죠. 난 절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있는 분위기가 아니긴 하네요. 호접 절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했는데, 아직 제가 못 찾은 것이죠. 여기가 근데 크기가 확실히 크거든요. 양재동보다 크. 아, 호접자라가 여기 있다. 호접자라가 있는데, 아, 대륜을 이렇게 해놓고, 아, 이제, 이거는, 2층에, 아니, 옆에 건물에 있었던 호접 큰 거에 비하면은 좀 꽃대가 작은 거. 상품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절화로 판매하고, 한 계절 더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호접 절화가 길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저거는 또 그 사용처가 이제 호접 같은 경우 이제 늘어지게 되니까 사용처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꽃대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또 판매를 하네요. 우리는 절화를 하더라도 그 꽃이 좀 더 피고 대륜보다는 중륜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 덴팔의 절화도 있네요. 덴팔의 절화도 끝에 그 물병 플라스크를 이렇게, 플라스크? 뭐라고 하죠 저걸? 어쨌든 캡슐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찾아볼 거는 판타지아 절화입니다. 판타지아 카틀레아 절화를 찾아봅니다. 카틀레아 절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니까 여기도 있잖아. 근데 카틀레가 여기는 많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호접이 확실히 이제 강세라서. 근데 여기 지금 신비절을 이렇게 많이 꽂아놓고 판매를 하시네. 아 저기 오이시. 온실을 이렇게 또 아 꽃에 물을 또 이렇게 뿌려주세요. 사실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또 좀 좀 시들었다던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 이은 이런 레나세라 계열 애들도 절화를 이렇게 하고 여신비처럼 작은 애들도 있고. 이게 보면 얘는 반다고요. 이것도 반다고요. 판타지아 저라고 여기 있네요. 판타지아인데 레몬색이네요. 그린색. 그리고 오돈토 아까 봤던 분홍색 온시디움. 아 그리고 온시디움 백색도 있어. 저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찾으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엔 있네요. 아 이 집이 요런 온실도 있고. 아 이게 튤립도 구분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 절화로 유통이 되고 있는 모습. 여기는 저기 또 수급들이 있고요. 장미. 아, 이 집이 아주 큰 집인가 보네요. 좀 뒤에 보면은 저게 안시리움이랑 저거도 반다예 반다. 반단데 주황색. 얘는 특이한 거 보라색에 전박이가 있는 반다고요. 옆에 있는 반다는 진자주색. 쫙 뒤에 보면은 호접난 절화도 더 있네요. 아, 호접난 절화인데 그 옆에 파피오 절화가 있어. 파피오도 절화를 이렇게 유통을 하네. 그리고 이거가 특이하네요. 이게 백색에다가 회색을 물을 들인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이제 또 특이한,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파피오 대륜들을 이렇게 절하로 이렇게 해놓은. 파피오는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가게가 꽤 크기도 하고, 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여행을 오셔가지고 첫날 사가지고 한 그 3-4일 보시고 집에 갈 때는 아깝지만은 못 가져가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길게 여행하시면 호텔방에 갖다 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옷을 사서 소비하는 거는 항상 좋은 거니까 기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50원인데 50원이면 곱하기 45를 하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저기는 온시디움을 실제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확실히 호접 있는 데보다는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사람이 많네요. 가게 점포 수도 많고요. 절화 시장이 더 커요. 근데 뭐 금액적으로는 호접이 더 크겠죠, 당연히. 여기도 덴팔에 이런 게 있고. 아 여기 근데 크다 보니까 제가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호접 있는 데서는 살짝 길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 내가. 근데 온시는 요 애들이 이렇게 많고 요 품종들은 절화로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고. 이 권지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말 그대로 절한데 이런 것도 절하라고 봐야 돼요.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오브제로 쓸 수 있게 해놓은 데고 여기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 내가?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보네. 여기 또 드라이플라가 또 있고 제가 왔던 데랑 반대 방향이네요. 길을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꽃을 보면서 가니까 주변 풍경 안 봐서 아주 길을 잘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 이런 것들은 그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도 부의 상징일 것 같긴 합니다. 와 얘는 나무를 화분 모양으로 이렇게 깎았네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화분을 실제로 넣어서 화분으로도 쓸 수 있게. 그리고 저거는 나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런 데다가 부적을 해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권 사장님이나 뭐 그 무슨 사장님 뭐 또 나무를 이렇게 작품 만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런 걸 보면은 아주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여기는 또 저 뒤에 굴피랑 나무 가지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네. 절화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확실히 온시듬이 많은 것 같아요. 온시듬이 많고 신비도 이제 일상적으로 사는 판매를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레난세라를 이렇게 놨네요. 아까 레난세라를 이제 정확한 품종은 제가 사실은 몰라요. 이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안 척했다가 틀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야지. 여기도 난들을 많이 모아놓으셨네. 반다, 신비. 반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 색깔이 아주 강렬해가지고, 야, 진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겠다. 반다가 저기 핑크색이 있는데, 점박이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후접들, 절화들 이렇게 있고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걔네 백색인데 이게 색깔이 원래 이런 건가? 백색인데 약간 회색이 돌거든요? 물을 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얘 물 들인 거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색인 것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물을 들였네요. 옆에 있는 거는 확실히 물 들인 겁니다. 우리가 물들인 호접나는 사실은 접할 기회가 없죠. 절아 난 절아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는 이제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독자분들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난 절아를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이제 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너무 아쉽네요. 여기 호접 있는 데서 하루 여기서 하루는 좀 오버고 반나절 그렇게 이렇게 1박 2일로 꼬꾸겨 끝이 없네. 끝이 여기 또 호접이 또 새로운 품종 호접이 아니네요. 반다네요. 반다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보라 이건 이 정도는 블루라고 그러죠. 보라 연보라 보라 줄무늬 얘는 블루 얘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얘가 이쁜데 점박이 얘는 찐 자극 아주 예쁩니다.
절화시장의 장점은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건데 호접란에서 워낙에 많은 품종을 보고서 그 우리나라와 다른 품종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보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살짝 갔던 거 또 보는 기분이야. 아유, 쏘리. 아, 여기 이제 파표를 한 거를 지금 여기가 이 절화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싼 거 있는데 그 절화 상자 그 꽂아놓는 거거든요. 이것들도 지금 물꽂이를 이렇게 다 해놨네요. 파표 대륜인데 이게 진짜 왕큰 대륜이거든요. 얼마나 큰 대륜이냐면은 내 손바닥만한 거. 아, 또 대만에서 파퓨오도 품종 육종을 많이 해가지고 파퓨오를 많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소국들, 아 근데 소국도 이뻐. 여기는 확실히 원예시장이 크니까. 근데 이게 신비가 70원, 60원, 50원 저렴해요. 다른 것보다 오히려.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물가가 엄청 싸가지고 그 식당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은 100원에서부터 그게 이제 적당한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김밥 천국 그런 데 말고. 밥차고 그런 데나 50원 주니까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꽃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게 엄청 싼 우리나라 물가 대비 싼 거지. 여기는 아직 우유가 한 병에 막 500원짜리 막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하는 그런 물가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혼자 떠드니까 살짝 힘드네요. 아까부터 혼자서 떠들고 다니니까. 아,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사람들 다 나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아, 바쁘실 텐데. 그래도 특이하니까. 그건 제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혼자서 여기서 외국말 떠들고 다니면은 나라도 외국인 신기하게 보겠네. 아, 여기는. 아, 이것만 이렇게 모아서 판매하는 꽃다발요. 카텔레아 절화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카텔레아는 여기서는 완전히 희귀란, 그러니까 파피오가 오히려 여기서는 희귀란에 안 들어가고, 카텔레아가 희귀란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카텔레아는 우리나라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덴파레도 여기는 덴파레보다는 무조건 호접란. 그리고 신비는 대부분 절화가 더 많은 것 같고 호접란도 반다델은 진짜 반다. 오, 노랑 반다가 있네. 반다들은 진짜 많이 유통이 절화로 유통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호접란은 이렇게 이제 물들이는 거. 아까 그 특이한 거 회색으로 물들이네. 백색 대륜인데 회색으로 물드네랑 같이 있는 거. 신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절화로 유통되는 것 같고 신비가 저온성 난이고 그래가지고 카텔레아는 고온성인데도 여기에서는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품종일 것 같죠. 여기도 반다들을 열심히 오는 레나세라도 사실 반다 일종 반다 사촌이거든요. 이렇게 기후 따라서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의 차이가 있어요. 덴파레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왜냐면 호접이 워낙에 저렴하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반다 같은 경우는 절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것 같고 카틀레아가 정말 보이지 않고
화표를 절하러 판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네요. 카텔리아 절하는 없는 듯해요. 이게 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 어디선가 판매를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데서는 없고 여기에서 없으면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여기가 그 제일 큰 절하시장인 거잖아요. 아, 온시디움은 여러 개 이렇게 사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가시네요. 아,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꽃에 사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이렇게 시장을 다 둘러봤고 바깥에 좀 나와서 살짝 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살짝 타이페이 플라워 옥션. 타이페이 플라워 옥션. 경매장이죠. 아, 이제 봤는데 여기 위에 꽃가게 이름들이 다 있었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해요. 여기 위에 쪽에는 또 이제 그 소모품들을 올려놓는 창고로 쓰고 있고. 아,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대만은 그 후접의 그 종 다양성이 아주 보장이 되는 국가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후접 시장이 아주 커서 후접을 그리고 우리가 나라마다 선호하는 품종이랄까 후접의 그 새로운 품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후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와서 저기 화분들, 안 사봤던 화분들, 우리 짐이라서 좀 가져가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가지고 또 내가 대만 가서 사온 화분이다, 그거 얼마나 기념품이 되겠어요. 또 꽃을 안 키울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씩 사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절화는 절화는 굉장히 특이한 호접을 이렇게 물들인 호접, 그것들을 이제 절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점이 아주 색다르고 온시디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화로는 신비적인 색이 없고 카텔리아가 없는 것 같아요. 카텔리아가 저도 어저께랑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카텔리아는 크리스마스 외에 두세 종류밖에 못 봤는데 카텔리아는 우리 집만 해도 지금 막 2-300가지 있는데 2-300가지는 솔직히 좀 오버고 피아 있는 것만 해도 10가지 정도는 돼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그 100가지 안 되겠어요, 그쵸? 네, 여기는 카텔리아 종류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좀 선호하는 국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또 제가 뭐 브라질 쪽을 갈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브라질 쪽에 또 가는 게 저의 또 꿈이거든요. 브라질 쪽을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 나라에서는 호접난 신비지 온시지 그런 것보다는 카틀레아 반다 그런 애들이 많이 있겠죠. 태국을 가면 반다가 많이 있겠죠. 덴파레 반다. 아,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다 키우기에는 좋은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꽃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아, 영상이 길어가지고 아, 우리 아빠가 영상 길게 찍으면 힘드니까 조금씩 자주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아, 그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진짜 호텔에서 잠만 자고 돌아다니느라고. 아, 그리고 사실은 그 제가 어저께 그 본 것 중에 이제 사당, 그러니까 그 사당을 모아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꽃을 어떤 꽃을 갖다 뒀나 살짝 보면은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주화를 어떤 꽃으로 쓰는지 보면은 또 이해하는 도움이 됐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 꽃을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뿅!